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권석천의 컷이라는 그 코너에서 무엇인가 목말랐던 시간의 고마움이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.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노란문의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 이하 노란문이라고 합니다. 뜨거운 청춘을 함께 보냈던 이들이 3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을 회고하는 그 이야기다. 1990년대 초반 그 활동했던 영화 동아리 노란문이 주목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봉준호 감독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봉준호의 비중은 그가 바란 대로 n분의 1이다. 재미있는 건 저마다 기억하는 각오가 다르다는 그 사실이다. 동아리를 이끌던 최종태가 당시 그 봉준호가 세계 여행사를 필사했다고 하면 봉준호가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고개를 또 젓는 식이다. 그야말로 거대한 라쇼몽 봉준호이다. 모임이 또그 해체가 된후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? 아무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그 자체로 즐거웠던 시간을 그 이동훈이다. 풍겨진 명작을 찾아 한학동에 비디오 테이프 더미 속을 뒤지고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에 담긴 그 의미와 그 의도를 분석하고 책에서 뽑힌 어설픈 낱말들로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 순간들이다. 이제 그 30여 명의 그 멤버 중 영화 일을 하지 않은 이들이 다수다. 그렇다면 봉준호만 성공한 덕후인 걸까? 그렇지가 않다. 무엇인가를 목마르게 탐닉했던 시간들은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있다. 노란문은 시작이 되어준 곳, 그 김민향이니까 하나의 막이 내려져야 그 다음 막이 또 진행이 되고 한 막에서 배운 것들로 2막, 3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, 또 최종태의 말이죠.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봉준호의 첫 단편, Looking for Paradise의 고릴라처럼 우리에겐 나만의 꿈을 찾아 헤매던 시간이 있다. 그 시간은 삶의 한발한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.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돼 준다. 그 모색의 시간이 고맙소. 그 고비를 뚜벅뚜벅 걸어 나온 스스로가 대견하다.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. 나의 노란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.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에 올린 글입니다. 감사합니다.